시작하고 낭만적이고 시원 짜릿한 8월 이 모든 건 아름다운 밤이기 때문 야간 문화재 투어부터 공포체험까지 월영야영이 돌아왔습니다. 특별한 밤나들이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경북 안동을 대표하는 명소 가운데 한 곳 월영교입니다. 해마다 15만 명 넘는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인데요. 올여름엔 그 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뜨다. 당신의 밤은 나보다 더 뜨겁다. 야,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니까 이런 글귀가 떠오릅니다. 안동은요, 낮에도 아름답고 멋지지만 밤이 되니까요. 더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불빛 따라서 함께 걸어 봅시다. 달빛보다 더 환한 조명등과 네온사인 감성 글귀, 눈길을 사로잡는 월영교의 밤인데요. 무려 7가지 테마를 전격 오픈. 지금 인터뷰는 이 순간 갑자기 가족들이 다 뿔뿔 흩어져서 이상 가족이 돼버렸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은 네. 아들입니까? 사위입니까? 사위입니다. 사위만 남았습니다. 우리 사위 잘한다. 아버지 박수. 네. 자, 아버님의 박수를 받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기차에서 이렇게 잡지가 있어가지고, 네, 보고 오게 됐습니다. 4, 5년 전에도 왔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예쁘게 꾸며놓은 것 같아서 보기가 참 좋네요. 재밌게 즐기다 갈게요. 명색이 문화재 야영인 만큼 유익한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안동과 관련된 역사 퀴즈 시간인데요. 남녀노소의 뽀글이까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도산 서원을 인국 8개 서원과 함께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되었다. 맞으면 O 아니면 X. 선택은 끝났습니다. 과연 최후의 멤버에 들 수 있을지 눈치 싸움이 오가는 가운데 정답은 O입니다. 부끄럽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보고 아쉬운 마음은 문화재 탐방으로 달래봅니다. 월영교 주변에는 이색적인 문화재가 많은데요. 청사초롱을 따라간 곳엔 와, 이쪽에서 뭔가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데요. 사방이 석벽으로 막힌 이곳, 바로 석빙고입니다. 얼음을 보관했던 곳이라서인지 후텁지근한 기분까지 시원하게 날려주는데요. 여기서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바깥보다 훨씬 더 시원해요. 이곳이 당연히 석빙고니까는요. 이렇게 햇빛이 완전 차단된 예전에 조선시대 때 냉장고. 안동에 있는 석빙고는 조선시대 때 영조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위치는 아니었고요. 이제 안동댐 생기면서 1970년대에 생기면서 물에 잠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관시킨 거죠. 이야기가 있는 야설, 역사가 있는 야사, 밤길을 걸으며 풍경을 즐기는 야경과 야로까지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이 밤의 끝을 잡아봅니다. 등이 참 멋지죠. 평소에는 없는 등인데요. 왠지 이 등이 설치되고 나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축제장으로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석빙고를 다녀왔을까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적인 느낌. 뽀글이 최기 정도 섬뜩한 기운을 감지. 방금 무슨 비명 소리 안 들렸어요? 못 들었어요, 감독님? 못 들었는데요. 저기서 왔는데? 저쪽인가? 저 따라가요? 안 무서운데 왜 닭살이 돋지? 여기 아무도 없다. 다행이다. 감독님! 저 잘 못하겠어요, 이게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진짜 본인 역할에
200% 충실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체험객들 올 거잖아요. 네. 이 여름에 무더위를 날릴 수 있을 정도로 오싹하게 놀래켜 드릴 테니까 이제 안내 잘 따라주시고 좀 기다려주시고 하셔서 재밌게 즐기다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령 야행 그 안에 월령 귀신이었습니다. 오감이 깨어나는 월령 야행입니다.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있었으니 야간 장터인데요. 이 밤에 장터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셨는데요. 네. 오, 밤에 장터라. 아니, 도대체 어떤 컨셉인지 또 어떤 주제로 열리는 건가요? 경상북도에서는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전국 각지에서 몰린 수공예 작가분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의 시제품도 선보이고 있고요. 그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는 그런 수공예 장터입니다. 안동의 한 협동조합의 기획으로 탄생한 월령장터. 사고 파는 즐거움 속에 웃음꽃이 싹 튑니다. 어딘지 옛 저작거리 풍경을 떠오르게 하지 않나요? 어머나 세상에, 정말 오늘 밤은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 아름다운 밤에 네, 네. 또 이 장이 나오셨네요. 네, 네. 시원하고 또 여기 수공 작품들도 있으니까 구경도 네. 하고 다 사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예뻐요. 그 정도예요? 네. 아, 예뻐요. 손으로 다 만들었으니까 가치가 좀 있죠. 그리고 이런 풍경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네. 아주 멋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밤이에요. 안동의 밤 너무 예뻐요. 달빛이 깊어지는 시간, 낭만을 더하는 공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잠시 감상해 볼까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남성 4인조 그룹 사운드 디아만테의 공연 빠져듭니다. 녹아듭니다. 아, 멋졌습니다. 최고였습니다. 밤이 되니까 바람도 시원하고요. 공연과 함께 정말 낭만적인 밤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낭만적인 밤이었어요. 여기는 안동입니다. 여름은 밤을 타고 흐릅니다. 때로는 시원하게, 때로는 짜릿하게. 풍성한 축제와 함께한 이 밤은 아름다운 밤이에요. 정말 제 인생에 멋진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월령도 좋고 낙동강도 좋고 너무 좋아요 안동.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가자. 차오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이 차오르면 시작되는 시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보시죠. 아~ 해가 저물고 어둑해지는 시간에 오히려 살아나는 곳이 있으니 밤이 되면 분위기가 업되는 이곳. 한쪽에선 화려한 불쇼로 시선을 사로잡고 다른 한쪽에선 맛의 향기로 발길 잡는데 가족들 맛을 나와 먹고 놀고 즐기는 여기가 궁금하다. 삼례야 놀자. 야시장으로 같이 구경 가실까요? 짠! 이렇게 해가 지고 불빛이 내려오면서 야시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와, 여기에 이렇게 조명들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요? 아, 근데 이건 무슨 냄새죠? 우리 냄새를 따라서 한번 가보실까요? 킁킁 강아지 마냥 시장을 헤매는데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찾았나요? 아, 냄새 범인 여기 있었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뭘 하고 계신가요? 저희 주 메뉴인 갈릭 버터 시림프 지금 요리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저 갈릭 버터 시림프 하나만 주문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야시장 와서 음식 안 먹으면 섭하죠. 야따, 새우 통통 오죠. 역시 새우 갈릭 버터 조합이 비주얼 보소. 야따, 맛있겠다. 아, 이 맛은 못 멈추죠. 맞죠? 손님분들은 드시고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나요? 손님분들도 이제 다들 맛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새우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찾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삼례에 이렇게 푸드 트럭도 많이 있고 다양한 행사들이 좋은 게 많이 준비돼 있어서 지역 주민분들께서 많이 놀러 오시고 참여해 주시면은 더 행사가 좋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공연도 하고 공연을 많이 해서 진짜 퍼레이드 온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놀아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먹고 노는 것만이 끝은 아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플리마켓엔 더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물건 파는 사장도 되고 소비자도 되는 일석이조 플리마켓.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어서 엄지척. 삼레아 놀자 야시장은 어떤 취지에서 열리게 됐나요? 아,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 토요일마다 네. 이렇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야시장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좀 특별하게 준비된 이벤트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삼례문화의 수준뿐만이 아니라 네. 주변 일원에 정말 볼거리가 많은데요. 그래서 야간 경관 스탬프 투어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스탬프를 찍고 네. 또 인증 사진을 찍어 오시면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또 드리고 있고요. 네. 많은 이벤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9월 23일까지 우리 삼례문화예술촌 금토 야간 플리마켓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야시장 간 김에 야외 영화 한 편 어때요? 달빛 조명의 잔디 의자, 시네마 천국이 야시장 하이라이트네요. 와, 소리에 이끌려서 왔는데 저 달빛 아래 영화가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약간 좀 남자친구 생길 것 같은 분위기랄까? 남자친구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도 모시고 가봐요. 토끼방아찌 떤 옛 이야기처럼 정감 있다니까요. 선선해진 저녁에 슬렁슬렁 야시장 여행 마음속에 저장. 완주야 놀자. 이렇게 다양한 놀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삼례 야시장으로 놀러오세요. 달이 뜨면 살아나는 곳 두 번째, 이번 핫플레이스는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인데요. 이곳은 가도 가도 재밌고 까도 까도 새로운 게 또 있는 요술시장. 매콤달콤 쫀득탱탱 맛있는 전주의 풍미를 느낄 그곳으로 고고! 함께 가보실까요? 짠! 저는 이렇게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와, 진짜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랑 같이 가시죠. 팔로우 팔로우 미! 고! 남부시장 야시장은 2014년 처음 문을 연 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됐었는데요. 다시 찾은 야시장의 활기에 시장 사람들도 구경하는 관광객들도 모두 신났습니다. 누나 잠시만요. 저요? 아 네. 아, 이거 진짜 저희가 자신 있게 만든 폴드포크 버거인데 드시고 가세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맛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 근데 또 저희가 맛이 자신 있어서 맛없으면 바로 환불해드려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고든 램지 레시피로 유명한 풀드포크. 불만 입혀 볶은 양념 패티를 얹어주면 겉바 속촉. 여기가 미슐랭이네. 아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죠?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와 턱관절 괜찮아요? 어우 환불받지 않아도 될 맛인가요? 아, 제가 이제 이번에 12월에 군 전역을 하고 군 적금 모은 걸로 이제 유럽 여행을 친구들과 갔다 왔는데 영국 런던에 야시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 버거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나도 한국 와서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또 이제 야시장 매대를 모집하길래 지원했더니 이제 운 좋게 매대가 당첨돼서 이번 주부터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도 살리는 야시장 맛집 성공 예감. 이곳에서는 창업의 꿈을 키우는 매대가 30곳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야시장을 인산 이내로 만드는 각 매대만의 독특한 레시피가 비법이죠. 그 전주 비빔밥을 고기랑 치즈랑 섞어서 아란친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방울 모양으로 만들었거든요. 생소한 요리니까 뭐지 뭐지 하시다가 이제 드셔보시면은 아 이런 요리였구나 하는 반응을 많이 해주세요. 이탈리아의 튀긴 주먹밥 아란치니 요리법과 전주 비빔밥이 맛의 조화를 이뤄 색다른 음식이 탄생하니 손님들 취향 저격 제대로 했네요.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남부시장 야시장에서 정말 다양한 음식 만나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아,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요. 소세지는 무조건 드셔보셔야 돼요. 야시장에서는 소세지 안 먹고 가면 안 됩니다. 수제 소시지에 칼집을 내고 노릇노릇 구워 불맛 샤워로 마무리.
야시장에서 이거 안 먹으면 섭하죠. 이 전주 야시장은 겹치는 메뉴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좋아서. 그리고 가격이 6,000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부담 없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메뉴가 다양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많이 즐길 수 있고 애들 어른들 다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많아가지고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엔 사람이 많이 늘어가지고 오면 재미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전보다 많이 생겨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아서 좋아요. 코로나19 잘 극복하고 남부시장은 더 탄탄해진 야시장 먹거리뿐만 아니라 신나는 마술, 색다른 버스킹, 다채로운 예술 공연으로 야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알기로 이 남부 야시장이 3년 만에 다시 열었다고 하는데 예. 혹시 그전이랑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3년 전과 다르게 점포수를 없앰으로써 안전을 이제 중요시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먹거리가 생겼습니다. 오, 너무 좋네요. 예. 와, 그러면 먹을 거리도 정말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데 우리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부시장 다양한 먹거리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신나는 공연을 즐기고 밤의 낭만을 충전하고 화려한 야시장에서 활력을 느끼며 이색 먹을거리로 입이 즐거운 곳.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야시장에서 야 놀자. 가까운 야시장으로 밥맛을 나오세요. 주변에서 하나 둘 휴가를 다녀오는데 아직도 목적지를 못 정하셨다고요? 그 고민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3, 2, 1 드디어 휴가다! 아,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이 빽빽한 도시를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휴가를 보내기로요. 아, 그래서 제가 갈 곳이 있거든요. 아, 어디로 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따라오세요. 완벽한 휴가를 보내자고요. 후! 화순의 끝자락, 선왕산과 광덕산에 둘러싸인 봉화마을. 오, 물소리도 들려오고 산세 좋고 여기서 휴양하면 되는 건가? 어, 저기다! 봉화산촌 생태마을!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뭐 문지기도 아니시고 여기 앞에서 계시네. 아, 누구세요? 여기 봉화산촌 생태마을 사무장 최원규입니다. 아, 사무장님이시구나. 정말 황금 같은 휴가를 이곳에서 보내려고 왔거든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저 잘 찾아온 거 맞죠? 아이고, 잘 하셨죠. 아, 여기가 또 그렇게 체험거리가 많다면서요. 예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그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여기 오면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철 채소들을 직접 수확하는 농촌 체험부터 물놀이, 요리까지. 와, 사계절 내내 알차다 정말. 자, 그러면 저도 오늘 체험해보면서 재미나게 쉬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밌고 맛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사무장님 믿고 저 휴가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가자, 내 휴가요. 가자. 너에게 반납하겠다, 봉화마을아. 첫 번째 순서는 옥수수 따기. 봉화마을 특산물인 만큼 기대가 되는데요. 아, 옥수수 밭에 갈 거예요. 여름에 제일로 맛있는 과일이라면 옥수수가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가시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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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어, 나 옥수수 너무 사랑한대. 맛있는 옥수수를 생각하니 춤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옥수수야, 내가 간다. 옥수수를 따면 이 망에다가 담아서 집으로 가져갈 겁니다. 넘치게 담아서 가져가도 상관없는 거죠? 네, 많이 따세요. 아, 후회하시는 거 아니죠? 네, 네. 갖다 버려야겠다. 욕심 가득 따려고 보니 잠깐, 옥수수는 어떻게 따는 거지? 옥수수를 딸 때는 옥수수 대를 잡고 우측에다가 잡고 좌측에는 이렇게
꺾으면 옥수수 갖다 대요. 그래서 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예, 가득 채우면 되겠습니다. 예. 옥수수 대를 잡고 오, 옥수수가 딱 잡아도 실하네. 반대로 쫙 해서 이런 거 봐봐야 돼. 이거 제대로 이거 여물었는지 한번 봐봐야 돼. 이거 옥수수가 한번 봐보자. 우와! 우와! 딱 봐도 알이 통통하니 괜히 특산물이 아니네요. 사무장님! 아니 이거 무슨 옥수수예요? 뭐가 이렇게 옥수수가 좋아요? 얼룩이 옥수수예요. 네. 이것이 여기서 찰지고 여름에는 제일 맛있는 옥수수가 얼룩이 옥수수라고 그랬습니다. 아, 예. 얼룩이 옥수수예요? 예, 예. 아니 근데 옥수수대에 옥수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알곡이 잘 차기 위해서는 하나만 키워야 이렇게 옥수수가 크고 맛있게 찰지게 익습니다. 한 줄기에 하나씩 키우는 건 봉하마을만의 비법. 영양 듬뿍 받은 만큼 옥수수가 어우 제 팔뚝만 해요. 알겠어. 예쁜 다솜이한테 옥수수 줄게요. 이때 등장한 어마어마한 실력자. 눈빛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아니 옥수수를 딸라고 보면 옥수수가 없길래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바로 범인은 저기에 있어. 한결이, 한결이 여기 나와보세요. 한번 본인이 딴 거 한번 들어서 보여주세요. 우와, 우와, 무겁지? 우와, 이제 무거우니까 내려놔야 돼. 아니 몇 살이에요? 6살이요. 이름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최한결이요. 최한결. 아니 옥수수 따기 달인이에요. 아니 옥수수를 왜 이렇게 잘 따요? 옥수수 따기 재밌어요? 네. 한결아, 옥수수 따는 게 뭐가 재밌어요? 옥수수. 따는 게 재밌어요. 와, 옥수수 좋아해요? 네. 옥수수 얼만큼 좋아해요? 옥수수 많이 좋아해요. 보여준다 그래도 안 필요 없대요, 도움에. 밭에서 땀 쫙 흘렸으니까 이제 신나게 놀아볼까요? 이렇게 요염한 준비 운동 보셨습니까? 여기 와서 나 새로운 경험 되게 많이 하네. 여름 휴가에 물놀이는 필수잖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마을에 멋진 수영장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물이 얕아서 아이들이 놀기에 딱 좋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 이런 게 진정한 휴가 아니겠어요? 아, 옥수수 간식이 왔습니다. 물놀이 뒤에 먹는 옥수수라니 얼마나 맛있는지 다들 아시죠? 직접 딴 거라 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맛은요 그냥 옥수수 맛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야, 진짜 달콤하면서도 쫄깃하면서도 잊지 못할 최고의 옥수수 맛이다. 힐링이 이런 게 힐링이지. 행복하지? 맛있지? 다음 체험은 강정 만들기. 강정은 할머니 댁에서 자주 먹었었는데 여기선 제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생산된 쌀, 참깨, 들깨, 호박, 종자, 땅콩 이런 것들을 재료로 넣어서 여러분이 그 한가 만들기, 강정 만들기를 할 거예요. 와, 물려 끈적끈적. 엄청 많이 들어간다. 물엿에 다양한 재료 넣고 섞어주기만 하면 금세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서 아이들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답니다. 하트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하트는 힘든데요. 하트는 알았어.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 네모난 강정만 보셨다고요? 여기선 하트나 별처럼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강정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다솜이는 무슨 모양? 별 모양. 이모는 하트 모양.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강정을 만들었습니다. 짜라라. 어땠어요 다솜이? 재밌었어요? 얼만큼 재밌었어요? 크게 이만큼. 역시 강정은 바로 만들어서 먹으면 진짜 맛이 100배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응? 심지어 하트 강정이라니. 눈에서 하트가 나올 것만 같아. 짱 맛있어. 맛있어요. 와. 봉화마을에선 저녁 식사도 특별합니다. 야외에서 먹는 바비큐, 이런 게 낭만 아니겠어요? 야, 이제 산촌 생활했고 이 바비큐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예, 맛있게 드시라고 바비큐를 직접 구우고 있습니다. 와, 진짜 최고의 저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맛있는 저녁이 될 것만 같습니다. 다들 맛있게 드세요. 와, 진짜 맛있겠다. 신선한 채소 위에 고기 한 점. 혹시 여기가 천국인가요? 쌈 하나에 채워지는 봉화마을의 추억. 이렇게 완벽한 휴가는 난생 처음이야. 체험도 많이 하면서 이제 저희도 뭐 몰랐던 것들, 이제 서울에 사니까 몰랐던 것들 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의미 있던 거죠. 도시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던가요? 네, 도시의 스트레스는 싹 날려보내고 이제 또 올라갈 준비를 해야죠.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체험하고 편안히 힐링될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여기 화준 강추합니다. 도심에서 만날 수 없는 힐링 가득한 농촌 여행, 아이들에겐 새로운 경험을, 어른들에겐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계절 체험거리가 한가득한 봉화 산천 마을로 놀러오세요. 휴가가 아깝지가 않아요. 뜨거운 여름, 시원한 계곡에서 또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무더위를 날려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날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바로 빙수! 여수에는 몸속까지 시원해지는 각양각색의 빙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빙수가 있는지 함께 맛보러 가보시죠. 야, 오늘은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 시원한 빙수집을 찾아간다고 그랬는데 빙수집 어딘가? 저쪽인가? 어? 뭐야? 지금 시간이 9시 3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줄을 서 있어요. 빙수 맛집이 확실하네. 오, 줄 서야지, 줄 서야지. 살다 살다 10시도 되기 전에 빙수집에 줄 서보기 처음입니다. 대체 어떤 빙수가 있길래 그런 걸까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겨우겨우 들어왔네. 줄이 엄청 기네요. 항상 이렇게 줄이 길게 서 있어요? 여름 휴가철 때만. 와, 여름에만. 빙수 맛집이 확실하네. 여기는 빙수 맛있다고 하는데 어떤 빙수 먹으면 됩니까? 저희는 옆에 과일 가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생과일 빙수. 생과일 빙수? 네. 오케이, 좋아. 일단은 제가 과일 빙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위에 지친 몸을 꽁꽁 얼려줄 얼음을 갈고 파티를 올리면 완성이 아니고요. 정성스럽게 과일 토핑을 하나하나 올려줍니다. 쌓고 또 쌓고 과일 빙수 하나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15분이라는데요. 과일을 푸짐하게 올리면 알록달록 생과일 빙수 완성. 과일 빙수 나왔습니다. 야, 빙수 나왔네. 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크기가 엄청난데 과일 좋은 건 어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다르거든요. 네. 기본은 20가지 이상 들어가고요. 20가지 이상? 네. 근데 과일은 지금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 신랑이 이제 순천 경매장 가서 경매 보고 그러고 아침에 이제 가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매일 아침 공수하신 신선한 과일로만 만들어낸 과일 빙수다. 그렇죠. 일단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화색이 돌지 않습니까? 야, 보세요. 야, 과일이 지금 제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지금 바나나, 오렌지, 용과, 복숭아 지금 제가 대충 읽는 것만 해도 지금 종류가 어마어마한데 와, 오구구 그 빙수 얼음을 먹기 위해서는 과일을 먼저 먹어야 돼. 자취생 분들 중에서 남자분들 과일 잘 못 먹거든요. 한 가지 과일 수박 하나 사가지고도 절반도 못 먹어가지고 과일을 잘 안 사. 그냥 다 썩어서 버리거든. 여기 오셔가지고 빙수 하나 드시면 한 서너 가지 종류의 과일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으니까 비타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잖아. 빙수도 먹고. 여름 별미인 빙수에 제철 과일이 가득 올라가니까 여름철 비타민 보양식이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먹고 또 먹어도 과일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고요. 야, 빙수 한 그릇 하고 시원한 바다를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저는 배가 고픕니다. 빙수를 더 먹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빙수 하게 되면 과일 빙수 혹은 팥빙수를 많이 떠올리는데 이번에 가볼 이곳은 아주 특별하고 신기한 빙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빙수일지 가보시죠. 여수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노란 컨셉으로 만들어진 카페로 들어가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 가게 분위기 좋네. 가게 분위기랑 사장님이랑 찰떡이네. 감사합니다. 이태리가 너무 예쁜데. 아니, 여기 오늘 또 특별한 빙수가 있다고 해 찾아왔는데 어떤 빙수가 있습니까? 여수 옥수수로 만든 옥수수 빙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응? 옥수수 빙수요? 아니, 제가 옥수수 아이스크림을 들어봤는데 옥수수 빙수는 처음 듣거든요. 어떻게 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수 특산품인 옥수수를 이용해서 네. 이제 사람들이 여름이라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게 옥수수 디저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수 옥수수라고 말씀을 보니까 우리 지역 내의 특산품으로 지금 만든 거네요? 네, 맞아요. 좋아, 믿을 만하구만. 그럼 저도 맛있는 옥수수 빙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해드릴게요. 네. 평범한 빙수는 가라! 여수 돌산읍에서 재배한 초당 옥수수로 만든 빙수는 얼음마저 노란 감성을 자극하는데요. 마지막에 초당 옥수수 하나를 딱 올리면 달콤한 옥수수 빙수 완성입니다. 자, 옥수수 빙수. 오, 이 옥수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아이스크림이지만 일단은 빙수를 먹어봐야지. 오, 대박. 옥수수의 향이 머리 끝까지 전달이 되면서 시원함이 동시에 도착하는 느낌. 이 옥수수 수염 느낌이 났다 보니까 여기다 뿌릴게요. 촥 올려가지고.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실패가 없는 여름의 최고 디저트 초당 옥수수가 입안 가득 퍼지는 느낌인데요. 입맛을 제대로 저격하는 조합입니다. 소문을 듣고 온 손님들은 옥수수 빙수에 푹 빠져서 숟가락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요. 그렇다면 초당 옥수수 빙수의 맛은 어떤가요? 적절한 단맛이요. 건강한 네. 단맛? 고소하고 네. 약간 달고. 제가 초당 아이스크림 사실 다른 데서 한번 먹어봤었거든요. 너무 달아서 안 먹었었는데 요거는 안 달아서 맛있어요. 여름을 부탁할 마지막 빙수 가게로 향했습니다. 정말 특이한 빙수가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야, 아니 오늘 제가 빙수 투어를 다니고 있는데 네. 빙수 투어 다닐 때 이곳을 꼭 와야 한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이곳에 유명한 빙수가 있나 봐요. 어떤 게 있습니까? 실타래 빙수입니다. 실타래 빙수? 네. 빙수의 변신은 무죄. 실처럼 가늘고 길게 뽑아낸 빙수는 정말 실타래 같지 않나요? 여기에 망고까지 올려주면 완성! 그 맛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나왔습니다. 비주얼 진짜 신박한데요? 이거 젊은 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보는 것 자체가 약간 카메라를 부르는 비주얼입니다. 와, 빙수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야. 이게 실타래 빙수구나. 들어갑니다. 숟가락 들어가요. 면이 상당히 거칠어요.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못한 식감이 입으로 들어온다. 들어올 때 되게 날카로운데 들어가자마자 되게 부드러워요. 엄청 이게 빵 같지 않습니까? 지금 비주얼에 반하고 맛에 반하고 눈과 입이 모두 호강하네요. 근데 오늘 지금 이곳은 여기 돌산대교하고 앞 바다가 쫙 보이는 장소에 있거든요. 입도 시원하고 마음도 시원해지는, 야, 아름다운 바다 너무 좋지 않아? 와. 몸속까지 시원함이 가득 퍼지는 빙수의 향연. 창밖으로 보이는 여수 바다를 바라보면서 먹으니까 맛도 두 배, 즐거움도 두 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1일 1빙수 어떠세요? 자, 오늘 제가 세 군데 빙수 가게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세 군데 모두 다 특별하고 이색적인 것들이었는데요. 아, 각자의 매력이 너무 좋아서 어떤 곳을 선택해야 되나 뭐 여러분들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빙수 드시고 올여름 시원하게 나보시면 어떨까요? 빙수야, 빙수야, 너무너무 시원해. 빙수 하나면 올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과일 빙수, 초당 옥수수 빙수, 칠타래 빙수까지 먹을수록 빠져드는 빙수의 세계입니다. 올여름은 빙수 3종 세트와 함께 지원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누구일까요? 긴 털을 휘날리는 모습이 마치 신선을 연상시킨다 하여 신선계라고도 불리는 이 녀석은 속살개하면 복도 지킴이 아니에요? 귀신 쫓는 게 아닌가요? 속살개는 털이 길어서 포근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이름처럼 귀신이나 애군 쫓는 개로 잘 알려진 속살개.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와 함께온 토종개이자 멸종 위기를 딛고 오랜 복원 작업을 거쳐 경산의 명물로 다시 태어난 명견의 이야기 지금 만나볼까요? 이곳은 경산에 위치한 삽살개 연구소. 현재 삽살개 연구소에는 350여 마리의 삽살개들이 보호와 관리를 받으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경산의 삽살개 육종연구소라는 곳이고, 천연기념물 368호 경산의 삽살개들을 보호하고 혈통을 보존하는 곳입니다. 350마리 정도가 같이 지내면서 삽살개들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토종개로서는 진돗개 다음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삽살개. 귀하신 몸인 삽살개는 긴 털이 눈을 덮고 있는 모습이 그 특징으로 우리에게 친숙한데요. 근데 여러분, 삽살개 생김새가 다양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잠깐, 이 녀석들도 삽살개? 가까이서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는 두 친구 다 삽살개가 맞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털이 짧은 단모 삽살개들입니다. 삽살개들은 크게 장모 삽살개, 단모 삽살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삽살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에게 친숙한 장모종의 삽살개 녀석들, 누런 황색빛이 특징인 황삽살이부터 보시다시피 털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대요. 두 가지 색상을 가진 이 녀석은 단모종의 바둑삽살이. 단모종 역시 바둑이를 포함해서 황색, 청색, 백색이 있다고 합니다. 단모 같은 경우에는 장모랑 장모랑 교배를 했을 때 3%의 비율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 한국 삽살개 육종연구소에서는 단모도 육종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통해서 장모랑 단모랑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삽살개의 좀 성격은 어떻습니까? 삽살개 성격은 굉장히 사람한테 친화적인 성격이 높고, 그리고 차분하고 주인한테 충성심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박이, 쓰레기 버리고 와.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는 훈련사의 말에 주체 없이 쓰레기통으로 달려가서 꼬링. 형 목마른데 물 갖다 줄래? 물 가지고 와. 태박아, 물 가지고 와. 아이, 진짜 귀찮은데.
축하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냉장고 앞으로 걸어가더니 발로 능숙하게 문을 열어 망설임 없이 입으로 물통을 무는 녀석. 오, 진짜 똑똑하죠? 그렇지, 대박이야. 잘했어, 잘했어. 어때요? 저 대박이죠? 핫사기들은 장난감을 좋아한다던가 아니면은 식탐이 강해서 간식을 좋아한다던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합사계들이랑 훈련할 때는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훈련할 때 말은 잘 들어요? 네, 합사계들이 사람 친화성이 굉장히 좋고 또 충성심도 강하기 때문에 훈련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집중도 잘하고 빨리빨리 배우는 편입니다. 자, 이제 꼬물이 삽살개들의 점심시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테이블로 가서는 꼬물이들 밥까지 챙기는 녀석.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빨리 애들 밥 챙겨주시라니까요. 그럼 밥 먹자, 밥 먹자. 그렇게 시작된 꼬물이들의 식사시간. 밥 냄새에 정신 못 차리는 새끼들. 그렇다면 이 많은 아이들은 모두 천연기념물인 걸까? 네, 삽살개 자체는 천연기념물이 맞는데요. 저희 연구소에 있는 350두 중에 삽살개 표준 체형에 가장 부합한 200두가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200두들은 외부에 반출되거나 분양 가는 일이 없이 저희 연구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생후 6주부터 개체별 외형과 성품 및 기질 등을 검사하여 평가 기준에 따른 우수 품질에 부합하는 삽살개들을 선발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삽살개다운 녀석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 아이는 결해라는 아이고 이 아이가 삽살개 표준 체형에 가장 부합한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코도 굉장히 크고 눈도 동그랗게 잘 돼 있고 그리고 귀 같은 경우에도 밑으로 반드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체고 같은 경우에는 수컷의 경우 55에서 63cm에 딱 부합하게 되어 있고 체중도 수컷의 경우 22kg에서 30kg 사이 딱 결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꼬리 같은 경우에도 위로 활처럼 말려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늠름한 외모를 한껏 더 돋보이게 하는 삽살개의 털. 그런데 이 풍성한 털로 인해 삽살개가 멸종 위기까지 갔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들이 도살한 수많은 우리의 토종개들. 방암모와 군복을 만들기 위해 연간 10만 마리 이상의 삽살개들이 무분별하게 도살되었다고 합니다. 사라져가던 삽살개 복원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하지용 박사. 1960년대 말쯤 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경북대학에 수의대에 계셨는데 그때 사실 시작은 타경빈 교수님이 제일 먼저 이 안을 내셨습니다. 연구비도 과학기술처에서 받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연구비를 잘 활용할 수 있겠노 고민을 하시던 탁 교수님이 우리 토종개, 삽살개를 한번 복원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85년도에 경북대 유전공학과에 교수로 오니까 뭔가 이제 한국적인 걸 해보고 싶은데 마당에 한 10마리 정도의 삽살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원을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삽살개 복원 연구. 첨단 유전학 기법인 DNA 지문법으로 오랜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옛 토종견의 원형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000두 이상의 삽살개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제가 처음 복원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토종개 하면 진돗개밖에 없었잖아요. 그 일본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개가 10종류가 넘습니다. 상당히 선진국이죠. 그리고 중국도 한 10종류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동경이도 이제 복원이 됐고 삼살개도 복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시다시피 바둑이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쯤 되면은 우리도 애견 중진국 정도는 이제 안 되겠나?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이 인식할 때 보람이 있죠. 우리에게 경산 삽살개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는데요. 삽살개 이야기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경산에 삽살개 콘텐츠를 개발하느라 열일 중인 이것.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제목은 일단 저는 산신으로 정했는데요. 주인공 삽살개 이름이 산이고 그리고 사람 소년 주인공 이름이 신이라서 둘이 합해서 산신으로 정했는데 삽살개에 귀신 보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 설정을 살리려고 했고 요괴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빙의가 돼서
그거를 찾아서 구해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스토리라인은 최근 마무리 지은 상태로 현재는 등장인물의 캐릭터 콘티 구상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청색 기준 베이스를 약간 뭐 옥빛이나 아니면 다른 적색 계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만화 속 주인공 삽살개 산이는 실제로도 크고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모습이지만 저희 만화 속에서는 그보다 좀 더 만화적인 효과를 가미해서 믿음직스럽고 화려하고 좀 더 멋진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꽤나 용맹스러워 보이죠? 그날 오후 예쁘게 단장하러 온 삽살개. 녀석 표정이 아주 시원해 보이는데요. 오, 개운하다 개운해. 아무래도 삽살개 친구들이 장모종이다 보니까 두세 시간 정도는 걸리고요. 이중모이기 때문에 소강까지 꼼꼼히 시켜줘야 됩니다. 말끔하게 목욕을 마친 녀석. 이렇게 인물 좋은 삽살개는 하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요. 독도 지킴이 활동은 물론 전국 16곳에 사찰을 경비하는 문화재 지킴이로도 활약 중입니다. 삽살개들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건강한 모습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지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보람차고 앞으로 삽살개의 특성을 살려서 매개치유견으로도 많이 활동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공간에서 굉장히 좋은 삽살개를 육종을 하고 또 보존을 하고 애견문화의 한류를 그 선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0년 역사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민족의 개 삽살개. 다시 어렵게 되찾은 만큼 삽살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겠죠.